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잉크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잉크피가 좋아하고 즐겨 듣는 정말 최애하는 그런 팝송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잉크피 팝스 시간입니다. 잉크피 팝스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1990년대에 인기 가수였던 정말 레전드 디바, 신에게 받은 보이스, 압도적인 가창력, 정확한 발음과 그루브, 그리고 아름다운 음색의 소프라노. 와, 정말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흑인 싱글 휘메일 보컬리스트.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발음이 윈니 휴스턴이라고 하죠. 윈니. 이분이 미국의 가수입니다. 1963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 2012년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향년 48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사망을 했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1990년도에 대표적인 여성 싱글 피메일 보컬리스트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5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자기 이름을 건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자기 이름을 건 데뷔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집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2200만 장이라는 정말 대단하죠? 2200만 장이나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앨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앨범의 12위에 이름을 올려놓게 되죠. 정규 앨범이 7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음악 인생이 길었는데도 정규 앨범이 7장만 냈는데 그 음반 판매량이 탑5에 드는 말 그대로 디바였죠. 레전드 디바. 어머니한테 노래를 배웠습니다. 영화 제가 예전에 보디가드를 리뷰를 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휘트니가 사망한 후 다큐멘터리에 전기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휘트니에서 그런 휘트니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가수가 되고 또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큐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나오죠. 교회에서 성가대회를 했었는데 어머니한테 노래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바가 한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수였던 어머니한테 노래를 1부터 100까지 배웠던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뼈를 깎는 그런 관리를 자기 관리를 하면서 가수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1985년도에 데뷔 앨범으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난 가수였죠. 제가 휘트니 휴스턴 하면 떠오르는 게 보디가드, I Will Always Love You,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영화, 이집트 왕자 영화 1998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의 OST를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When You Believe라는 그런 곡을 불렀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곡은 이 바로 1집의 수록곡이었던 다섯 번째 싱글이었던 How Will I Know라는 곡입니다. 1집의 타이틀은 Saving All My Love For You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천천히 인기를 얻어서 14주간 1위를 합니다. 이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데뷔 앨범이 14주간 1위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죠. 아무튼 거기 안에 데뷔 앨범 안에 있던 수록곡이었던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휘트니 휴스턴 하면 발라드의 팝 발라드의 대명사죠. 고급스러운 발라드 팝 발라드의 대명사인데 저는 이번에 또 다른 면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조용한 곡도 굉장히 멋있고 좋고 그렇지만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이 휘트니 휴스턴만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몰랐을까? 휘트니 휴스턴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나중에 좀 관리를 자기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시면 휘트니 휴스턴 이제 막 갔네 하면서
유명했던 사진이 있어요. 그 담배 피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머리를 묶고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립스틱을 들고 있던 그런 사진이 있는데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휘트니 휴스턴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왜 사람이 다 어떻게 고상하게 고급스럽게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공했을 때 당시의 디바의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만을 생각을 했던 것인지 나중에 그렇게 늙고 찌들고 실패한 그런 휘트니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진 한 장으로 저는 사실 그것이 그런 모습이어도 휘트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휘트니 휴스턴의 발랄한 그런 모습을 이 How Will I Know라는 곡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을 보면 이 곡의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가 영상 돌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저의 이 라디오가 끝나시면 음악을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들어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항상 말했지만 MTV의 세계, 뮤직 텔레비전의 세계에서는 화려함이 있는 거죠. 뮤직비디오가 이 노래가 1985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모습들을 뮤직비디오 안에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형형색색, 컬러풀한 그런 모습들을 뮤직비디오 안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휘트니의 모습은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I Will Always Love의 휘트니만 알고 있다면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초창기 데뷔 85년, 86년 사이에 그 휘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22살, 2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여성 가수로서의 모습을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이 보라색에 입술은 빨간색에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정말 그냥 휘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찍 당시에 휘트니가 굉장히 보라색, 연보라색 옷을 많이 입고 활용을 했습니다. 일찍 활동을 할 당시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휘트니를 떠올리면 퍼플, 보라색을 생각을 하는데요. 보라색이 굉장히 귀족적인 그런 색깔이잖아요.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보라색, 연보라색 그런 느낌인데 바로 휘트니가 바로 일찍부터 자기의 그 컬러 이미지를 보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아무튼 이 노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래의 첫 소절을 불러드리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불러드리면서 두근두근두근 There's a boy I do He's a wanna dreamer Look into my eyes Take me to the cloud ball How will I know if you really love me? 이렇게 노래를 한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소절을 소개를 해드리며 There's a boy I k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소년이 있어. He's the one I dream of. He's the one. 그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이야. I dream of. 내가 꿈꾸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He's the one I dream of는 이상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걔가 바로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첫 소절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또 궁금하죠? 어떻게 되는지. Look into my eyes. 내 눈을 봐봐. 내 눈을 좀 봐봐. Take me to the clouds above. 구름 위로 날 좀 take me. 데려가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하는 말 같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소년이 있는데 내 완전 이상형이야. 내 이상형이야. 내 눈을 좀 봐줘. 내를 구름이로 데려가 달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How will I know?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How will I know if he really loves me? 이렇게 합니다. How will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If he really loves me? 그 남자가 내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if가 뭐 하는지란 뜻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노래의 전체적인 해석을 해드리면 사랑에 빠진 소녀의 여자의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소녀는 이상형을 만났는데 정말 꿈꾸듯이 꿈꾸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소년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How will I know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경쾌하고 발랄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커다란 리본에 큰 머리, 그리고 보라색 아이섀도우와 글로시한 립스로 촌스럽지만 그렇지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쾌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그런 심정을 뮤직비디오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휘트니의 How Will I Know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인라인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휘트니 휴스턴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가지 명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집의 수록곡이었던 How Will I Know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인프비 팝스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